경기도 방역당국이 설 연휴 기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귀성 귀경길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선별 진료소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예국 기자입니다. 수원 지역 시외 버스들이 집결하는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넓은 승차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버스는 단 3대뿐입니다. 지난해 설에 비해 운행 차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포항 등 일부 노선은 아예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배차는 줄었지만 대구, 부산과 광주 등 대도시 노선 이외에는 예매율이 60% 수준입니다. 고속버스 운송조합은 코로나 초기였던 지난해 설에 비해 이용객이 절반으로 줄었고 전체적으로 지난 추석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줄었지만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모든 차량과 터미널을 하루 한 번 이상 소독하고 좌석을 예매할 때도 창가부터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버스는 10개 노선에 하루 40회로 제한하고 입국자를 태울 전용 버스는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예년에 실시하던 전철이나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 연장보다는 택시 부재를 풀어 귀경길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코로나 선별진료소도 정상 운영됩니다. 집단 감염에 대비해 보건소와 치료센터 등을 연결하는 24시간 대응태세를 갖추고 평일 대비 90% 수준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 120번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 가까운 진료소를 확인한 뒤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보안시설에 대해선 지난 추석 때와 같이 출입을 통제하거나 온라인 성묘를 하도록 유도하고 행궁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해선 시군이 자체 결정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